안녕하세요. 유자쌤입니다. 여러분들께 우리 2025학년도 유아임용 시험 대비 합격 전략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임용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 또몇점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전부 다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우선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유아임용 시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나눠 볼 거고요. 또 1, 2차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별로 1, 2학년 때, 3, 4학년 때 아니면 졸업하고 혹은 재수를 하다가 내가 어떻게 학습 계획을 짜야 하는지 좀 막막하실 것 같아서 시기별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요, 우리 유아 임용 시험은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가능하고요, 혹은 4학년이어서 졸업 예정이어서 2월 이내에 취득 예정이다 하시면 임용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임용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1차 지필시험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1차 지필시험 같은 경우는 1교시는 교직 논술, 2교시, 3교시는 교육과정 A, B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교직 논술 같은 경우 60분 동안 문제가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한문항에 20점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2교시, 3교시는 교육과정 A, B를 시험을 보실 건데 각각 70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A는 뭐고 B는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기도 하세요. 이거는 사실은 같은 내용, 같은 형태의 문제인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1교시, 2교시로 나눠서 보는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8문항의 40점이고요. 이 교육과정 B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1차와 2일차로 나누어지고요. 1일차에는 교수학습과정안 그리고 교직적성심층면접이라고 불리우는 즉답형 면접, 구상형 면접이 진행될 거예요.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교수학습과정안 작성이 없기도 합니다. 이점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2일차에는 수업 실현을 진행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인원수가 합격을 하는지 내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2022학년도부터 알아보실게요. 우리 2022학년도, 3학년도, 4학년도 보시면은 모집 인원이 534명, 386명, 279명으로 사실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는 이 하는데요. 또 재밌는 것은 우리 지원 인원이 12,000명 가까이 되다가 이렇게 9,000명, 6,000명 줄어들어서요. 또 경쟁률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TO가 적으면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될 사람은 되고, 내가 이 20대 경쟁률만 뚫으면 된다. 라는 거 마음속으로 이제 담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선 커트라인도 한번 볼게요. 83.15점이고요. 여기도 83점대입니다. 어,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조금 있었어서 73점으로 나누어 나왔는데 보통은 이렇게 80점대에서 많이 끊기는 형태를 보이고요. 그러면 내가 이 83점 이상 받아야 합격을 한다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 점수가 나오느냐 그것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 일단은 제가 지역별 경쟁률을 좀 같이 가져와 봤는데요.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은 제가 우선 지역별 경쟁률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은 어디인지 몇점 정도 받으면 합격선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점수가 어떻게 해야 85점 이상이 나와서 좀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한문항에 20점이에요. 그런데 5점, 10점 이런 점수는 잘안 나오고요. 보통 15점 이상은 받아가실 수 있으세요. 그것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15점 이상 나오실 거고 그렇지만 합격을 위해서는 18점, 19점, 20점 정도. 나와 주어야 한다. 20점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우선 18점 이상 받으면 안정권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A40점, B40점에서 80점인데요. 여기서, 여기서 70점 이상이면 완전 안정권이에요. 자, 여기서 20점 나오고요. 여기서 70점 나오면 점수가 90점이죠. 그러면 은 굉장히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하실 수 있고요. 최소 65점 이상은 받아주어야 80점대 이상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를 한번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수가 80점 넘는 점수, 85점 넘는 점수가 어떻게 하면 나오느냐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거는 교직논술 문제인데요. 20점 만점이고요. 배점표를 보시면 그 각각의 점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논술의 내용 총 15점이고요. 논술의 체계가 총 5점이에요. 그래서 글을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맞추어서 수원, 썼냐 한다면. 3점 받게 되고, 또 맞춤법, 어휘, 틀리지 않았다 하면 2점 가져가서 이렇게 총 5점의 점수 가져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15점인데, 이거는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15점을 받기 위해서 60분 동안 1000자, 1200자를 쓴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구조가 좀 시험 논술이다 보니 정해진 문제에 정해진 예시 답안이 있고 정해진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에 맞춰서만 작성을 해주시면은 높은 점수 받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우리 간단하게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맨 앞에다가 서론을 써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본론을 들어갈 건데 본론은 제시문에서 주어집니다. 자, 1번, 뭘 쓰세요? 2번, 무엇을 쓰세요? 3번, 김교사의 저널에 근거해서 쓰세요. 4번, 각각 두 가지씩 논하세요. 이렇게 본론의 번호를 좀 친절하게 제공을 해주세요. 그래서 본론 1, 본론 2, 본론 3, 본론 4,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결론을 만능 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문단을 보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죠? 그러면은 200자씩 여섯 문단 쓰시면은 1200자 뚝딱 나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차근차근 문제에서 써라 하는 거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론 같은 경우에도요. 만능 틀이 있어요. 주제를 이렇게 제공이 될 건데, 예를 들면 이 본론 안에서 주제를 살펴보면,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주제로 잡을 수도 있고요. 이 교사의 전어를 주제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제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아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렇게 세 문장을 무조건 어떤 주제가 나오던지 끼워 넣어서 만능틀로 서론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널이 주제예요. 그러면 저널 쓰기는 중요하다. 저널 쓰기는 유아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교사가 반성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또 결론도 마찬가지로 만능틀 사용하셔서 주제는 중요하다. 왜냐면 하 이렇게 사례처럼 긍정적인 영향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꾸준히 어떻게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사이에 본론 1, 2, 3, 4 이렇게 4개만 잘 작성을 하면 20점 뚝딱 받아 가실 텐데요. 여기도 막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이 안에서도 구체적인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요, 저 이런 문장을 쓸 거예요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자, 여기 본론 이 시작할 때도 저 이런 답안을 쓸 거예요 하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논술 강의에서 제가 차근차근 조금 더 쉽게 실질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맛보기를 한번 잠깐 보신다고 하면은 사례를 한번 넣어 드릴게요. 여기서 1번에서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의 하루 일과 운영의 근거에서 박교사가 고려한 사항 두 가지를 논하고 박교사가 활용한 물적 인적 자원을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하시오라고 했죠. 그러면은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에서 박교사가 고려한 사항 두 가지를 논하겠다. 첫째 무엇이다. 둘째 무엇이다. 이렇게 두 가지 논해주시면 여기 편성 운영 사항 2점 받아가시는 거고요. 또, 또한 박 교사가 활용한 물적 인적 자원을 제시하겠다. 첫째, 물적 자원 측면이다. 이런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적 자원 측면이다. 이런 것을 제시하였다. 이런 식으로 첫째, 둘째, 첫째, 둘째 이렇게 대놓고 답안 여기 있어요. 하고 보여주시면은요. 여기서도 2점, 물적 하나, 인적 하나에서 이점 받아가실 수 있어요. 총 4점이지요. 우리 본론 1, 본론 2, 본론 3, 본론 4 내용이 이렇게 나올 거라서요. 비교를 하시면서 더블체크 하시면서 개요도를 작성하실 건데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유한오리의 특성 3점이죠. 그런데 본론 2번을 보니까요. 유한오리의 특성을 주도성, 자유로움, 즐거움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씩 쓰래요. 그런,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면? 자, 주도성 하나 썼어요? 자유로움 하나 썼어요? 즐거움 하나 썼어요? 그럼 총세 가지죠? 3점을 받아가신다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박 교사의 저널에서 근거해서 유아놀이의 특성을 말하고자 한다. 첫 번째, 주도성 측면이다. 이런, 이런, 이런 점이 주도성이 드러난다. 두 번째, 자유로움 측면이다. 이런 이런 점이 자유로움이 드러난다. 세 번째, 즐거움 측면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써주시면 여기서 3점 받아가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블럭 맞추듯이 끼워주시기만 한다면 여기 있는 15점 다 가져가실 수 있고요. 내가 실수로 뭔가 하나 빠뜨리거나 약간 중복된다. 그러면 1, 2점 깎이는 거라서요. 너무 부담 갖지 않고 편안하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제가 논술 강의 때 조금 더 자세히, 천천히, 쉽게 알려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논술은 할만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과정은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요? 하고 궁금하시겠죠? 이것도 제가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는 제가 강의 안내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갈 겁니다. 자, 우선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한 문항에 5점이라는 거알수 있죠? 8문항에 40점이니까 한 문항에 5점이에요. 한 문항 틀리면 그럼 5점이 날아가나요? 아니에요. 한 문항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위 내용이, 자, 이제 얘가 한 문항이고,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하위 문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그 기호와 이유를 쓰라고 하거든요. 그럼 기호 썼어요. 이유 썼어요. 이점이에요 1점, 1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특징을 쓰세요. 인지 발달 관련해서 쓰세요. 그리고 나에서 찾아 쓰세요. 하세요. 그러면 이게 총 5점인데 어떻게 5점이 되냐? 1, 2, 3, 4, 5점. 이렇게 해서 5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85점 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논술에서 실수해서 두개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논술 18점이에요. 그렇다면 교육 과정에서 67점 정도 받으면 85점이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67점 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문제들을 67개 이상 맞추면 되는 겁니다. 즉 80가지 정도에, 대략 80가지 정도가 나올 텐데, 거기서 13개 이하로 틀리면 이렇게 안정적인 점수 받으실 수 있다는 거고요. 10개 이하로 틀렸다? 그러면 사실상 거의 합격입니다. <laughs>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형태는 한번 알아봤고요. 유형도 조금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은 이제 개정 누리 과정에 대해서 작성하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 근거는 이 책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을 묻는 문제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나온 이 지침, 교사형, 지도서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하고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교사의 자율성 강조가 반영됐다고 하는 이유를 두 가지 쓰라고 하는데, 사실상 내가 생각하는 이유, 저 사람이 생각하는 이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유, 이유가 정말 많아요. 근데 여기서 쓰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책에 근거해서 거기에 주요 개정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간 그 줄글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교사의 자율성 강조가. 반영된 이유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서 참고해서 쓰라 하는 문제라는 거를 눈치채셔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교육과정 A에 1번 문제로 누리과정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조금 상위 내용은 외워두시면 좋고 하위 내용은 주요 핵심 단어를 위주로 좀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출 요형 2번 같은 경우는 용어 작성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용어를 설명하는 경우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썼는지 안 썼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받게 되실 수 있고요. 또 얘를 그냥 용어만 작성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얘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들어가는데 어떤 설명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렇게 특징, 혹은 장점, 주의점, 유의점 이런 것들 나오니까요. 내가 공부를 할때이 개념과 관련된 특징, 장점, 주의점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살짝 보너스 문제기도 합니다. 찾아 쓰세요 하는 건데요. 얘도 마냥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답변하기에는 조금 수월한 편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 스테이브가 말하는 용어 중에 통제라는 게 있는데, 그 예를 찾아보래요. 언어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를 찾아쓰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어린아이들의 대화 중에서 통제의 역할을 하는 거 찾아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어떤 내가 이야기, 살을 덧붙이기보다는 그대로 문장을 찾아서 똑같이 작성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동찬이가 지금 이야기 짓기 활동하니까 조용히 해줘 라고 말한 부분이다 하고 그대로 찾아서 써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앞에서 몇 점을 받으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드는 의문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은 그 많은 내용들이 어디에 있고 양이 얼마나 되느냐, 요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눈에 보이게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 유아교육 개론, 유아교육 강론 1, 2로 나누어진 이세 권의 책 안에서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책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 보신다면, 개론에서는 사상, 발달, 놀이, 교사, 부모, 아동복지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고요. 또 강론에서는 신의사의 자를 중심으로 각각의 이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아 땡땡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누리과정 묻는 문제 나왔었죠. 그거는 여기 누리과정 해설서와 유아교육법이나 혹은 연수자료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용어를 암기하셨다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신인사 예자는 사회관계, 의사소통, 신체운동, 건강 이렇게 들어가고 그 안에 안전교육, 건강교육, 동작교육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요. 사실은 유치원 교육은 유아 교육은 통합 교육이라서 우리가 동작 교육을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 신체운동 건강도 경험하고요. 또 예술도 경험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구조화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 신체 운동 건강 영역 안에 포함해가지고 쭉 알아 나가는 거니까 이 점은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기별로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보통은 우리가 개론을 먼저 들어가고 강론 1, 2를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아까 시험처럼 A, B가 나뉘어졌는데 뭔가 다른 게 아니라 분량이 많아가지고 쪼개놓은 거니까 유아 땡땡 교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보통 1월부터 6월까지는 이 이론서들을 이해하고 중요한 키워드를 암기하는 형식으로 대비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7, 8월부터는 복습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복습을 근데 똑같은 거또 보고 또 보고 하면 내가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역별 문제풀이, 또 암기 테스트, 혹은 뭐두 문자 암기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때 단권화 공부나 아니면 뭐 서브노트 만들기 형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 실력 테스트해보고 좀 오개념이 있다 하는 거다 잡아나가고 잡아나가실 거고요. 또 최종적으로 암기를 한번씩 점검해서 한번씩 다시 체크해 보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자기 공부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이때는 우리 커리큘럼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우리 안타깝게도 요자쌤은 7월, 8월부터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될 건데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은 우리 계론과 강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된다. 그리고 복습하면서 중요해 보이는 거좀 암기해 나가고 있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강의 안내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이벤트 반 있으니까 이 암기특강반 시간이 되시는 선생님들 꼭 참여하셔서 단권화 과정을 저랑 같이 밟아 나가시는 걸로 해요. 그리고 우리 1차 대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저랑 커리큘럼 따라오시면 되는데 2차 면접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1차 시험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몇번 시험을 봤어도 좀 생소할 수도 있고 감이 잘안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번에는 편안하게 들으세요 하는 형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어떻게 대비할지는 시험이 끝난 후에 저랑 같이 체계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하고 이야기해드리는 거니까 어, 잘 들어주세요. <laughs> 자, 이차 면접 시험에는 1일차랑 2일차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학습 과정안, 1일 계획안, 주간 계획안, 활동 계획안 이런 것들 작성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없는 것도 있다는 거알려주시고 알아주시고요. 또 교직적성 심층 면접이라는 이름으로 즉단 면접과 구상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수업 시련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즉답 면접, 구상 면접이 뭐예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막상 준비를 하기 전에는 면접은 면접인데 즉답은 뭐고 구상은 뭐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구상형 문제 같은 경우는요. 구상형 면접은 구상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논술처럼 구상형 문제와 구상지를 줘서 내가 어떤 말을 대답해야지 하고 작성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즉답 면접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답을 해야 돼서 즉답 면접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자, 교수학습 과정안을 다 작성을 하고 제출을 했어요. 그럼 우리 안내를 받아서 모두 대기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1차 합격하신 다른 선생님들과 이렇게 앉아서 대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번호를 뽑아요. 제비뽑기로. 내가 3번이 됐다. 그러면은 1번 선생님 나가고 2번 선생님 나가면은 제 차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3번 선생님 오세요. 하면 이렇게 복도로 나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안내하는 선생님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구상실에서 2번 선생님이 이렇게 나가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빈 공간에 타이머가 있고요. 내가 책상에 앉으면은 그 구상지와 구상 면접 문제가 놓여져 있어요. 그럼 요거 두 개를 보고서 이 문제를 여기다가 막 내가 쓰는 거예요. 떨리지만 이제 대충 어떻게 말해야지 하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실 수 있어요. 빨리 쓰신다면. 그래서 타이머가 이제 시간이 끝났어요 하면은 이 구상실에서 면접실로 이 구상지를 들고 가지고 갑니다. 가면은 우리 면접관님들이 한세분 정도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면접번호 3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상면접 답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구상지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상면접 끝났다 하면은 또 책상에 구상지가 이제 구상지는 옆으로 밀어놓고 이 안에 즉단 면접 문제가 써 있는데요. 이 즉단 면접 문제를 뒤집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즉단 면접 1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상상만 해도 떨리실 텐데, 우리 면접관님들이 보통 원장 선생님, 원감 선생님, 부장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딸 같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니까, 우리 아들 같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내가 조금 떨거나 이렇게 텀을 두고 말하거나, 말 실수하는 거 정도는 괜찮으니까, 뭐세개 말하세요 했다면, 이세 가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오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뷔하실 때는요, 2차 선생, 이제 유자쌤과 2차 그 커리큘럼 안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전에 준비하실 거는 장학자료나 뭐 예를 들면 그 해설서 같은 내용을 읽으실 때 이게 면접으로 나온다면 나는 이걸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부담 없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은 2차 대비반에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학습 전략을 잘 짜야겠죠? 시기별로.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1, 2학년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남죠. 그래서 공부가 잘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기본을 잘 잡아야 된다. 전공 수업을 충실히 들어야 합니다. 왜냐? 유아 땡땡 교육, 유아 교육 개론 이런 모든 전공 시험들이 유아 임용 시험 출제 범위죠. 그렇기 때문에 전공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야 하고요. 또 공부할 때좀 지엽적으로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끝나거나 1년 끝나시면은 개를 조금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하는 습관 길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요약 자료 같은 거는 그냥. 날리면 아까우니까 우리 인스타나 블로그에 나만의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걔를 가지고 또 도움이 되는, 도움을 받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내가 또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게 굉장히 또 뿌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자료 나누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주의점은 그대로 타이핑해서 올리시면 안 됩니다. 저작권 이슈 있으니까 나만의 방식으로 글이나 그림을 활용하든지 사진을 활용하든지 언어를 좀 표현을 재미있게 바꿔보든지 하는 방식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3학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딱 이때 준비하면 좋아요. 그런데 사실 또 시험이 한 2년 정도 남았다고 치면. 올해 내가 공부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공부가 집중이 잘안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놓을 수 있는 거를 다 해놓으시라는 거꼭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학점을 많이 채워놔서 4학년 때는 좀 적은 학점으로 수강하셔서 시간 확보를 하실 수 있게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개론이나 강론 중에서 하나를 끝내놓으시면 좋아요. 이제 전 과정을 하려고 하시면 학교 수업도 있고, 뭐, 봉사활동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바쁘신데, 그 중에 난 유아교육 개론만 할 거야. 아니면은, 한 영역. 나는, 어, 유아 사회교육 좋아하거든. 그럼 사회관계 관련된 내용 하나는 다 반올래. 하고, 이렇게, 한 영역만 해치워 놓으셔도요, 4학년 때 들어가서 엄청난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시험 자격증 꼭 취득해 놓으시고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스터디 꾸리거나 재미있게 한두 달 바짝 해서 미리 따놓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또 논술 기출문제 한 달에 하나씩 작성해 보시면요. 우리가 12달이니까 총 12개나 작성을 하게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논술 기출을 10개 정도만 정확하게 공부하고 가면은 19점, 20점 받는 거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3학년 때좀 시간 여유가 되실 때한 달에 한 개씩 부담 없이 작성해 보시고 친구들이랑 번갈아 가면서 첨삭도 봐주시고 문장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낮춰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4학년의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4학년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실습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실습 때는 실습에 집중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시간이 전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실습을 제외한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사용할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계획을 짜시는 게 좋고요. 실습하기 전에 아까 3학년 선생님들처럼 마찬가지로 미리 개론 강의나 뭐 강론 강의 하나 정도 수강을 하면서 너무 다할 거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정도는 내가 반아야겠다 하는 식으로 가볍게 수강하고 가볍게 복습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4학년 때는 공부량이 많은 것도 많은 것인데 그 심리적 부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습하기 전에 한 영역, 한 과목 정도는 강의를 그냥 들으시고 걔를 어느 정도 가볍게 복습해놓으시면 나중에 정말 큰 도움 되니까요. 이거 꼭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월달에 그 실습 가기 전에 개론을 하나 끝내놨는데요. 그 후에 실습하고 돌아와서는 복습만 가볍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시간 확보에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습이 끝나시면 본격적으로 강의 수강하시면서 커리큘럼 따라가시면서 임용 시험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실습할 때 시간을 많이 썼죠. 그래서 배속으로 빠르게 진도 따라가는 거 추천드리고요. 오히려 실습 후에는 방학이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할수 있어요. 그때 배속으로 강의를 따라 잡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인 거는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이고 폭발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올해 작정하고 한다 하는 마음으로 꼭 하셔야 돼요. 자, 올해 한번 해봐야지 아니에요. 올해 합격하겠다 하고 공부를 해주세요. 왜냐, 내가 설사 잘안 됐다고 하더라도 내년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공부를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적거든요. 그래서 진짜 합격할 생각으로 작정하고 해 주세요. 그래서 합격하시면 더 좋고요. 자, 그럼요. 저는요.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준비해 볼래요 하는 선생님도 있으시죠. 그럴 때는 우리 강사 유자쌤의 연간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면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과제 같은 거 열심히 하시고 이런+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세요 할때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물어봐 주시고요 보통 커리큘럼은 1월부터 6월까지는 기본서 강론하고 개론 이해하고 7 8월에는요 암기 시작할 거예요 또 문제풀이 통해서 내가 제대로 암기했는지 암기한 거잘 써먹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월하고 10월에는 오이고사로 내실력 테스트하면서 내가 이 앞에서 했던 공부들을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아우르면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시험장 가기 직전에 제가 신이론 몇 가지 이제 뽑아드리면은 이거는 막바지에 살짝 암기하고 가실게요. 그 초반부에는 우리가 신이론도 중요하지만 이 앞부분에서는요, 맨날 나오는 기출문제를 다 잡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이 신이론이 빛을 발하는 거지 여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신이론에 집착하게 되면은 점수가 아까 그 85점 이상 90점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을 탄탄히 하시고 플러스로 신이론까지 잡고서 고득점 노려보자 하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어, 저 시험 봤었는데 한한번두번 한번 봤는데 이번에도 또 도전할래요 하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제가 좀 많이 적었는데요. 좀이 맥락을 관통하는 거는 공부를 하시다가 지치고 힘든 순간에 내려놓지 마시고 한 시간 두 시간이라도 꾸준히 잡고 가셔라. 그거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매일 일정 시간 이상 공부를 해주셔야 하고, 매일 일정 시간 이상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게 어려우시면 스터디 꾸려서 조금 강제로 끌고 나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논술도 꾸준히 작성해서 감 잃지 않는 거 중요하고요. 우리가 재수 이상일 경우에는 암기량을 조금 더 늘리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 하면은, 우리가 이 암기가 잡혀있을 때 문제를 적용하는 시간에 오히려 더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를 좀 정확하게 잡고 가시고 그 용어 작성하는 문제 같은 데서 절대 틀리지 않게 모든 문제, 암기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다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실 거라서 암기량을 늘려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시기별로 한번 보시면 1월부터 10월까지 있죠. 그리고 연간 커리큘럼 따라 오시면서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주세요. 예를 들면 암기도 조금 더 해주시고 서술형 대비하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강의 안내 때 서술형 대비 어떻게 하는지 조금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를 체크하셔서 이론 공부하실 때도 아 그런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이론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하고. 알고 가실게요. 또 7, 8월에는 문제풀이 강의 하면서, 강의 들으면서 문제풀이를 계속 하실 거예요. 이때 문제만 풀고 문제를 끝내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 위주로만 보는 게 아니라요. 이 문제풀이를 아주 이렇게 활용할 건데요. 써먹고 또 써먹을 건데요. 이거는 제 영역별 문제풀이 강의에서 좀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것도 강의 안낼때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이 영상만 보시는 선생님들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비고츠키의 비계 설정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문제 푸실 때 이거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 비계 설정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비계 설정 관련된 키워드들을 전부 다 옆에다가 백지 쓰기 하듯이 적어 주셔야 돼요. 이 용어를 적고 또 적고 적고 또 적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인출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얘가 나오든 얘가 나오든 얘가 나오든 우리 다 쓰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게 힘드니까 장학자료나 유아교육 법 같은 것도 가볍게 이렇게 넘겨가면서 봐 주시고요. 해설서도 동시에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해설서에 가, 나, 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 암기를 하고 가시고요. 또그 안에 하위 내용 같은 경우는 핵심 키워드 정도 이제 익숙해지게끔 해서 가져가 주세요. 또 우리 9월에서 10월 모의고사도 봐주실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제풀이를 비고츠키 하나가 나오면은 얘랑 관련된 거를 다 인출하면서 문제를 푸실 건데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제가 중요한 거 위주로 내드리려고 하니까 중요한 거랑 그거랑 관련된 건다 잡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의로는 제가 조금 막바지에 잡아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에 너무 집중하시기 보다는 기본을 잡으셔야 한다. 한번더 말씀드려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시험을 한 번, 두번 보신 선생님들은 사실은 그 불안감이나 마음이 조금 힘드실 때가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날 칭찬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할수 있다! 매일 생각하고, 글로 쓰고, 거울 보면서 얘기해 주고, 이렇게 나를 으쌰으쌰 해서 1년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끌고 가는 거꼭 해주세요. 할수 있어요. 자, 잘안 되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같이 으쌰으쌰 끌어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한번 드렸는데요. 혹시 또 추가로 궁금하신 거나, 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거 있으면은 편안하게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임용은 유자쌤.